안녕하세요, 굼스입니다. 오래간만에 천의 명월 또 모바일에 접속을 해보았더니 한참 복귀 유저들에게 보상품을 듬뿍 주는 기간이었나 봅니다. 복귀 이벤트, 설레는 도전 등 여러 가지로 주간 출석을 하면 주어지는 보상 아이템들이 많아서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새로운 귀걸이랑 허리 장신구도 제공해주고요. 저처럼 오래간만에 복귀하시는 유저분들은 출석만 하셔도 연정 포인트가 쌓이니까요. 그걸로 필요하신 아이템들 틈틈이 사두시고 전투력 높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기능이 개선된 장비 세공과 각인석을 장착해서 레벨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 세공입니다. 예전에 장비 세공에 대해서 잠시 다룬 영상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레벨이 120 이상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장비 세공 기능이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설레는 도전 퀘스트에서 연정 포인트를 모으시면 세공석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일일 퀘스트를 수행하다 보면 세공석은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제 가방을 열어보니 세공석이 현재 3,457개 쌓여있네요. 그동안 모아만 놓고 사용을 안 했었나 봅니다. 자, 이제 세공석으로 장비 세공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현재 세공된 장비들이 왼쪽에 보이죠? 오른쪽에는 세공, 세공 10회 버튼이 있습니다. 하나의 장비를 선택한 후에 옆에 있는 세공을 클릭하면 현재 장비가 가지고 있는 속성 외에도 추천하는 세공 속성들이 쭉 나타납니다. 이건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위에 레벨업이라는 글자를 씌워주는 게 좀 바뀌었네요. 여러분이 이 장비에 부여하고 싶은 속성을 선택을 하셔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선택할 것이 없다 라고 하면 모두 삭제를 눌러서 속성을 초기화한 후에 다시 세공을 해서 속성을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세공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해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다음으로 각인석 장착입니다. 각인석은 보통 일일 퀘스트를 수행하거나 각인 상점에서 구매해서 모을 수 있는데요. 가끔씩 이벤트를 통해 보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가방에서 보면 각인 탭을 눌러보니까 얼마나 모아져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은 각인석을 여러분이 장착한 각 장비들마다 장착해서 공명 활성화를 시켜주면 되는데요. 자, 한번 해보죠. 각인석은 각 무기 및 장비 부위마다 일일이 장착을 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생각보다 장착하기는 쉽습니다. 먼저 플러스를 눌러서 왼쪽에 장착할 수 있는 각인석이 있으면 장착해 주시고, 승급이 가능한 것들은 승급을 하던지 우측에 정렬을 눌러서 승급을 진행해 주면 됩니다. 그럼 각 장비별로 힘, 기력, 집중, 외공방어, 내공방어 등등의 다양한 속성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청휘라는 주 무기에 각인석을 장착을 해볼 겁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각인석을 장착하되 빨간 점 표시가 있는 것은 승급이 가능한 것들이니 그때그때 승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착 및 승급이 완료가 되면 가운데에 레벨이 올라가면서 활성화되는 문구가 보일 겁니다. 봉황지혜라고 나오네요. 아랫부분을 보시면 추천 가능한 레벨업 단계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눌러보면 각 명칭마다 장착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맞으면 이 단계의 명칭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뭐 굳이 이런 명칭 조건을 따지지 않아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장착만 골고루 잘 해주고 승급 및 정련할 수 있으면 그때그때 해주시면 되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정련을 하면 더 높은 등급의 각인석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각인석 여유가 있을 때 해보시면 좋고요. 정련을 통해서는 각인석 파편을 획득할 수가 있어서 이걸로 각인 상점에 가셔서 다른 종류의 각인석으로 교환할 수 있으니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비들을 세공해서 레벨업된 속성들로 변경해주고 각인석을 장착해서 승급을 해주니 전투력이 무지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와, 왠지 뿌듯해지는데요? 이렇게 레벨업을 진행했으니 전투력 테스트를 할 겸 던전이나 지하탐험도 좀 해보고 논검이나 도전, 길드 미션도 뛰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제 캐릭터가 왠지 더 세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이렇게 세공석과 각인석을 이용해서 캐릭터의 속성을 업그레이드하고 전투력을 높여주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비에서 새로 생긴 기능 경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궁스였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